아니 우빈 씨가 민혁 씨가 너무 예의가 발라서 부담스럽대요. 나는 뭐 예의 지금도 지금 섞어 쓰고 있어요. 아 저희가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아 이제 섞어 써야 아 이제 반말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또 바로 안 나지더라고요. 좀 반반씩 섞어 쓰고 있어요. 반반씩 섞어서 근데 네. 이게 사람 성격 따라 좀 다른 게 있는데 아 동생들이 나를 좀 편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네, 그런 분들 그러더라고요. 네, 그러니까 네. 그런 분들은 좀 반말을 해주고 형 형 이렇게 다가와주길 바라죠. 네, 좀 네. 하지만 사실 민혁 씨는 존댓말이 편하시잖아요, 그죠? 그렇죠. 그, 형들한테 처음 보고 이제 좀 많이 친해지기 전까지는 좀 존댓말이 좀 편하죠. 우빈 씨랑 친해지고 싶으신가요? 네. 아, 자, 음성편지 하나 갈까요? 네. 뚜루, 뚜. 아, 뚜. 우빈 형, 요즘 바쁜데, 힘내고, 우리 CM블루 노래 또 인터뷰도 해줘서 너무 고맙고, 캔스탑 노래 응원 많이 해주고, 홍보도 많이 해줘. 화이팅! 아, 네. 우빈 씨. 아, 그래요. 아니, 지금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, 뭐, 편하게 잘 하시는데요? 네.